자, 이제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이네요. 자, 이제 우리 통치구조 편에 들어와서 이렇게 조문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암기할 게꽤 되죠. 자, 어쩔 수 없어요. 통치구조는 이렇게 조문이 문제 나오다 보니까 암기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가르쳐드린 그두 문제를 통해서 많이 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특히 국회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회법을 좀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481번. 자유의미 정당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지. 자,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정당의 지시에 기속되는 거. 자, 자유의임은, 자, 자유의임과 비교되는 게 이제 기속이임이라고 하죠. 기속이임. 또는 이제 명령적 위임이라고 하고요. 자유의임은 그래서 기속이임 또는 무기속이임이라고 하죠. 자유의임은 무기속이다. 자, 기속이임, 명령적 위임은요. 뽑아준 선거구민, 유권자 뜻 그대로 그 의사를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자, 그게 이제 기속이임, 명령적 위임이라고 하고요. 자유의임은 유권자 선거구민은 대표자를 뽑는 그 선출한 그 거기까지만 관여하는 거지. 그 이후에 이제 뽑힌 대표자가 그 선거구민의 의사에 따르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의임은. 자, 그래서 그 기속되지 않는다. 예, 선거구민이 기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기속이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따라서 자유의임에 따르면 이제 국회의원은 본인 양심에 따라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국정을 결정을 해야겠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당의 지시에 기속돼 배제하는 근거가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정당 지시에 기속되면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자,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당제 민주주의가 과연 뿌리를 내렸죠. 정당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자, 요즘에 선거라는 건 어때요? 그래서 자,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선거를 바뀌었죠. 그 정당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렸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선거에 있어서 정당에 대한 이제 심판을 하게 되죠. 어느 정당에 대한, 이제 집권 정당에 대한, 여당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니고 정당에 대한 투표를 받게 되다 보니까 정당의 이제 기능이 어마무시해졌어요. 자, 그래서 의회 운영, 이제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제 정당과 협력을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따졌을 때 자유의임이 정당의 지시 기록되는 걸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자, 국회의원의 원내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각자에 맡기는 자유의임은 의회 내에서의 정치 의사 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그 다른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정당제 민주주의와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다 보니까 요 자유의임이 요 정당의 지시에 기속되는 걸 이제 배척하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의원에 대한 정당 내부에 사실상 강제는 허용된다고 보죠.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시킬 수는 없지만, 정당 내부 사실상 강제로 정당에서 이제 나가게 쫓았거나, 네, 정당에서 제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임위 개선하거나, 이런 건 이제 가능하다 본 거죠. 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투표를 할 수는 있으나, 당론을 위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정당 내부 사실상 강제는 허용된다. 따라서 이게 정당으로부터 이제 제명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상임위에서 이제 다른 상임위로 이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는 것도 자유임에 반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자, 국민과 국회의원의 위임 관계 좀 전에 봤듯이. 명령적 위임이 아니라 자유의임 관계에 있다고 하죠. 자, 명령적 위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의사, 유권자 개개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대리 관계에 있는 거랑 비슷하죠. 자, 이걸 옛날에 이제 기조 K에 있던 거예요. 명령적 위임은. 근데 지금은 자유의임이 있어서 명령적 위임 관계가 아니라 자유의임에 있으니까 국회의원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유권자가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하는 권리, 이런 국회 구성권이라고 하는 데 일명 이런 걸 갖지 않는다고 보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이입의 관계에 있으니까 자유이임상 정당거래소 분표를 결정하는 권리는 요건적이 있지 않다. 자, 이러한 건 기본권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봐요. 자,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은 의원을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자, 유권자가 설정한 이 의석 국회에서 분포해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는 이런 것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그래서 국회 구성권이란 건 인정될 수 없다고 봤죠. 자, 이런 헌법 규정이 있죠.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은. 자, 이런 규정을 보건대, 우리 헌법도 이렇게 자유이인 관계에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 면책특권이네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의원은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국회에서 한 거예요. 저게 장소가 국회고 직무상 행한 행위여야 되죠. 직무상 행위여야 된다. 발언과 표결에 관한 거였고요. 또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죠. 국회 밖에서. 따라서 국회 내에서 징계 책임 같은 건 이제 가능하다. 허위라는 걸 모르고 한 발언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느냐? 면책특권은요, 국회의원이 직무를 할때또 원활하게 직무 수행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이죠. 이게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을 이유로 막 책임을 물은다고 해봐요. 특히 행정부 같은 경우에서 집행부가 의원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 싶으면 이제 국회 제대로 자유롭게 이제 발언하거나 표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원활한 그런 국정 수행이 안 된다, 국회에서. 따라서 이런 면책특권을 보장해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허위란 거 알면서 조사도 없이 이렇게 하면은 명백하게 이렇게 위배된 거죠. 그러면 이제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허위라는 걸 모르고 한 발언이라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허위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허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렇게 면책특권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죠. 국회의 의원의 이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보장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이 직무행위에 통상적으로, 필수적으로 이렇게 부수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면책특권 대상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 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진 행위까지 포함된다. 면책특권은 되도록이면 넓게 인정해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사전에 기자에게 배포한 행위, 이것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진 행위라고 봤죠.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니까 이거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과 통상적으로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이것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부수적 행위로 봤죠.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이거는 직무상 질문,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직무상 발언의 부서에 행해진 것이다. 따라서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 면책특권의 효과. 국회 외에서 법적 책임의 면책이라고 했죠.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 내에서 징계 책임은 가능하다고 보죠.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국회 내 징계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 이런 건 가능하다. 국회 내 그래서 징계 책임은 가능하다. 면책의 효과는요,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적용된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임기 중에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임기 후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면책특권이 임기 중에만 보장된다고 하면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표현을 하지 않겠죠. 임기 후에도 보장된다고 해야 자유롭게 더 국회의원이 또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임기 끝나고
책임진다고 하면은 이거 자유롭게 하겠어요? 못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건 당연히 이제 임기 만료 후에도 면책 효과는 보장돼야 된다. 현행 이제 불체포 특권으로 넘어왔네요. 자,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 자,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있는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됐죠. 자, 이렇게 체포되는 거, 구금되는 걸 이제 방지하고 국회의원도 이렇게 체포 구금하는 거 방해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그리고 국회의원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될 때에도 해당 범인이 아니나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니까 현행 범인인 경우에는 동의 없어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다. 자, 회기 중이에요. 회기 중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두 문자를 보면요. 자, 현재 회동 체포 구금 X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현행 범인은 경우를 제외하고 야, 현재 회기 중회 동의 없이 동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 구금 X. 자,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될 때에도 이렇게 현행범이 아니란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자,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자, 현행범은 예외로 돼 있죠. 자, 회기 전 체포된 의원도 이제 석방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자, 현행범은 제외된다. 자, 체포 요구, 석방 요구. 자, 전국 속섭인 기억나시죠? 제적의원 4분의 1. 다음. 자, 회기 중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자, 불체포 특권은요, 자, 체포되지 않는 거예요. 체포 구금이 되지 않는 거죠. 체포 구금되지 않는 것. 자, 이렇게 체포 구금되지 않는 효과만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판결 확정이 가능하죠. 소추도 가능하고. 자, 대통령에 대한 형사 불소추 특권과 비교해 봐야겠죠. 자, 그거는 이제 소추가 불가능한데, 자, 불체포 특권은 체포 구금이 안 되는 거니까.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따라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자, 국회의원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자, 우리 회기 중에도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형이 확정되면 이제 바로 이제 잡혀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뉴스에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 치르게 되는 거고요. 유죄 확정 판결은 가능하다. 그래서 형 집행도 가능하죠. 그래서 자, 체포 동의에 대한 절차네요. 자, 국회법에 여기 나와 있죠. 자,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국회 동의 받으려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 등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일단 판사는 이제 정부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자.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기로 한다. 자, 이렇게 판사는 정부에 제출하고, 요 정부에서 이제 국회로 가도록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의장은 요 체포 동의 요청 받은 후 청원기에는 본회의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자,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피결하도록 돼 있어요. 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피결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다만 요 기간 내 72시간 내 피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 상정에 피결한다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뒤에 단서가 이렇게 담화는 생겼는데요. 원래 없다가 생긴 조문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72시간 이내에 이걸 좀 지연해요. 피결을 지연하면 이제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제19 감싸기라고 해서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요 뒤에 단서 좀 달아놨죠. 72시간 이내에 피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기한을 보내 바로 이제 피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체포 동의 절차 잘 봐두시고요. 자, 체포 또는 구금되는 석방 요구 나왔네요. 전국 속석임 4분의 1 요구하는 것 중에 이제 석방 요구.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예,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자,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 필요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자, 법률안 심의 필요권은요, 권리가 아니죠. 자, 권리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기관이 가지는 권한이다.
국회의원인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가지는 권한이다. 권리가 아니라. 따라서 이 권한은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피고권은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권한이다. 국가기관의 권한이니까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자,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 나오네요.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 중에 이권 개입 금지 의무 또는 지위 남용 금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지위를 이용해서 재산상 권리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직위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알선하거나 이런 거다안 된다고 돼 있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권에 개입할 금지하는 의무다 또는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의무다라고 하죠. 헌법상 의무다. 자, 헌법상 국회에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이게 가끔 나오죠. 시험 문제로 이렇게 두 문자를 짜서 한번 외우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청국 이겸 또는 청국 지겸이라고 하는데요. 자, 청국 이겸, 청국 지겸. 자, 청은 자 청렴 의무. 자, 헌법상 규정된 의무들이에요. 헌법에. 자, 국가 이익 우선 의무. 자, 국은 국가 이익 우선하는 의무다. 자, 지위 남용 금지 의무. 방금 봤죠? 지위 남용 금지 의무. 또는 이권 개입 금지 의무. 자, 마지막은 이제 겸직 금지 의무. 자, 이거는 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다. 청국 이겸. 헌법에 보면 이제 겸직 금지, 청렴 의무, 자, 국가 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좀 헷갈리는 거죠. 이건 국회법에 있는 거예요. 자, 품위 유지 의무는 국회법에 있다.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있는 거예요. 요거랑 잘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청국 이겸 이렇게 헌법상 국회의 의무는 청국 이겸 이렇게 네 가지로 외우시면 되겠죠. 자, 겸직할 수 없는 거. 자,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자, 국무위원만 할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안 된다고 보면 되죠. 겸직할 수 있는 건 국무총리, 국무위원뿐이다. 아, 지자체장도 겸직할 수 없다. 자, 국회의원은 대통령, 헌법재판재판관, 감사위원, 지자체장 겸직할 수 없지만,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국회법 보면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할수 있어요. 자, 이거는 대통령제에서 좀 특이하긴 한데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할수 있도록 한 거, 이건 의원 내각제정 요소다. 그래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할수 있다, 의원이. 다만, 이제, 다음 각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요거는 이제 겸직할 수 있는 직이에요. 공인복적,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 이축제도를 정한 직이나, 자,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 요거는 할수 있다. 이 외에 지금 할수 없는데요. 자, 지방자치단체 장도 이제 겸임할 수 없어요. 지자체장도 이제 국회의원은 겸임할 수 없다. 자, 따라서 이렇게 국회의원은 다른 법률에서 이제 임명 위촉되도록 한 거, 이건 겸할 수 있고요. 공인복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직, 요거는 또 겸직할 수 있다. 자, 의원이 예외적으로 이제 영리 목적 업무를 이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 소유 부동산을 이제 이용해서 활용한 이제 임대업은 이거 가능하다고 봐요. 자,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조항 한번 봐볼까요? 국회법상. 자,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자, 과거에는 자, 이런 조항이 없어가지고 자, 겸직 금지나 아니면 이렇게 영리 업무에 대해서 조항을 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업무도 영리 업무도 할수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청렴 의무 이런 거에 반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 국회법을 이렇게 조항을 새로 만들었죠. 따라서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을 뒀어요. 다만 이제 이거는 허용했네요. 이게 많았나 봐요. 임대업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중에. 자,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이게 명시적으로 뒀죠. 이렇게 임대업을 할수 있다 등 영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런 단서를 뒀다. 임대업 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국회의원 중에. 이걸 할수 있게 해놨네요. 자, 이런 의원이 당선 전부터 단서에 영리 업무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개시하고 6개월 이내 휴업을 하거나 이제 폐업을 해야 된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 하는 경우에는 당선 후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 휴업하거나 체납해야 된다.
자, 의원이 당선 전부터 이 단서 임대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자 임기 개시 후 1기 1개월 이내 자 임기 중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죠. 자, 이런 규정이다. 자, 그래서 예적으로 이제 본인 소유 부동산 임대업 등의 이제 업무로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할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걸 당선 전에 영리 업무 종사한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휴업한으로 또는 폐업하도록 되어 있죠.